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희 경제판 돋보기에서 핵심 포인트로 원전주를 알아봤었습니다. 네. 이제 원전의 기류가 바뀌는지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였는데요. 두산그룹주가 어제 뭐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두산계열의 광고회사까지, 소형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밟으면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두산그룹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산그룹 하면 많은 분들한테 좀 아픔을 많이 안겨준 그룹주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두산건설 뭐 계속 실적도 계속 적자였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두산바켓을 인수하면서 이 두산그룹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소형 굴삭기 회사가 워낙 좋았죠. 좋았는데 무리하게 차입을 해가지고 인수하다가 나중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금융위기 생기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그 차입금 부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게 과도한 부채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기업들은 채권단 이제 그 관리로 넘어갔고 거기다 신용등급까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사해서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한테 돌려줄 몫이 없는 그런 좀 투자하기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쨌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두산그룹 지금 계열사들이 어제도 급등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에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발전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겠지만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두산그룹주들 전체가 약간 신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소형 원전이라든가 또 수소라든가 또 어제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 해가지고 수주도 좀 따냈던 것 같고 또 가스터빈 같은 이런 신사업 쪽에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 이제는 좀 어제 보니까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 지주회사 두산 목표가를 뭐 15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보고서를 좀 냈는데 어쨌든 악재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좀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지금은 좀 좋아지는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쨌든 두산그룹주 최근에 뭐 이슈들은 분명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한미 정상의 회담이라는 뭐 어떤 정책적인 이슈 또 거기다가 향후에 또 신용등급도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좀 붙으면서 굉장히 뭐 어쨌든 어제 하루만큼은 모두가 좀 좋은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가뜩이나 유동성 위기도 있는데 그룹이 뭐 어찌 보면 정책에 피해를 좀 받았다는 측면이 네. 있는데 이제 또 정책적으로 도와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의 네. 기자재 납품 소식도 어제 나왔습니다. 뭐 매력을 뽐냈던 두산그룹주였는데요.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형 광고계열사 오리콘까지 대략 6개 정도의 상장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에 어떤 이슈들이 놓여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이제 계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광고 계열사도 있지만 핵심은 두산하면 그냥 산업재예요. 산업재. 뭐 기계, 뭐 중공업 이쪽인데 근데 이쪽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두 축이 건설 기계, 두산 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한 건설 기계 한 축이 이제 그 예전에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두산 중공업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사업들 좀 펼치고 있고 특히 예전에 두산의 자회사 중에 하나 있죠. 두산 피어스를 중심으로 한 뭐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산업군들이 이제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포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다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당연히 줄였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갔죠. 또 화력 발전도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퇴출 분위기잖아요. 주력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10분의 1 정도로 지금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해외 원자력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에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걸 또 빌 게이츠하고 지금 워런 버핏이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사라고 지금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전 개발하는 미국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지분 투자까지 해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폭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터닝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결국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인적 분할을 해서 한쪽은 두산 인프라코어랑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하고 합병을 하게 되고 하나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회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두산 인프라코어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로 들어가면서 좀 주가 재평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두산이 자회사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 보면 뭐 전자비지라고 이게 PCB 핵심 소재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듀산 퓨어셀이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또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 FCP, FCA라고 이게 가정용이라든가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데 듀산 퓨어셀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듀산 퓨어셀은 떨어져 나갔는데 지주회사 두산 밑에 이 두 개의 사업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도 되게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그 주가에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지분 투자 가치도 부각이 됐습니다.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에 52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앞서서 뭐 이미 2019년에 이런 미국 원전 기업에 네.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합니다. 두산중공업 하면은 이제 풍력과 원전 이렇게 알고 있고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지난해였나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두산 퓨얼셀도 엄청 잘 네. 갔었고 그런데 두산중공업 어제 이제 해상풍력단지 국내 최대 규모에서 기자재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또 풍력같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이제는 두산그룹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걸까요? 조금씩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게 아직도 이제 석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죠. 그다음에 담수화 설비 이제 어떻게 보면 소금물, 우리 그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수화 설비를 하게 되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그런 설비라든가 건설 또 국내 원자력 사업 이게 아직도 구 사업들인데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한 72%나 될 정도로 높은데 다만 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줄여가지고 2025년까지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력, 또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신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요새 뭐 두산중공업이 뭐 민주식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뜨겁게 뭐 공매도 또 네. 많이 나오지만 그걸 뚫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개인들이 사가지고 근데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가겠죠. 그냥 갈 리는 없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밑그림들이 잘 그려지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방향성은 맞아요. 맞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진짜 확실하게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런 신사업이 비중이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그걸 너무 빠르게 반영해가지고 네.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너무 흥분은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지금은 한번 이런 데이터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업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들의 매출 증가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네. 그리고 이익률은 어떨지 한번 사업부별로 성장 동력이 될지 따져보자는 의견이신데요. 또 두산이 올해 하반기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부담이 좀 커요. 생각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을 벌면 한 500억 정도가 만약 이자로 나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산바켓 인수 또 2011년부터 보면 두산건설이 적자 전환해가지고 10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거기서 까먹은 돈이요.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업에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아무리 뭐 원자력 발전이 안 좋아도 본업에서 돈은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두산중공업의 이제 아들이죠. 자회사인 이 두산건설 손실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다 커버를 하고 두산건설 유증할 때 다 돈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두산건설의 리스크가 이 발목을 계속 잡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구조조정도 했고 또 자산 매각 또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한 3.92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차입금 중에서 1.5조 원은 이미 상환이 끝났고 이제 잔액이 1.54조 원, 물론 이것도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도 추가적인 자회사 매각 통해 가지고 1.2조 원 정도는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매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리스크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채권단 이게 관리해서 탈피를 하게 되면 금리가 7.7%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연간 나가는 이제 이자율이 7.7%인데 이게 5.3%로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구조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번,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채권단 관리 탈피도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달 5월 21일 종가가 14,000원 아래였는데 단기간에 지금까지 거의 3주도 안 됐어요. 2주, 만 2주가 넘어서면서 네. 2배 넘게 주가가 네. 상승을 했고, 어제 두산중공업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판단을 해주시죠. 두산그룹주 버블일까요? 주가 재평가 과정일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두산, 아니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비싸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다만 지주회사 두산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쪽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지만 두산중공업은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의 몫이지 신규 접근은 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그룹주 그리고 원전주까지 범위를 넓혀서 어떤 종목이 주목되고 있는지 이슈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두산그룹은 세 번째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소비재 기업에서 2000년대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중공업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 기업, 그리고 지금 이제는 물류와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만큼 오늘은 두산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격인 두산은 두산 중공업 등 6개 상장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2007년 두산밭길 인수와 2011년부터 시작된 두산건설의 부진으로 이 3조 6천억 원의 이 채권단 이행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두산그룹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발휘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지난해 12월 남아있는 자회사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과 두산 로보틱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관리하는 신사업 부분을 새로 만들고 이 자회사 세 곳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회사들은 물류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올해 이 자회사 세 곳에서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자체 올 한 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어제 증권사에서는 두산에 대한 목표 주가 모두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두슬나라 불린다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의 연결기준 매출액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두산그룹을 또 얘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이슈뿐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요. 두산이 기존 사업을 빠르게 활용해서 두산중공업은 수소경제 올라타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까지 62%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수소 가스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급등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주가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릴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두산중공업 아래에 놓인 계열사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 주력인 인산형 연료전지 외에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내 연료전지 수주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수소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만큼 하반기에는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 발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6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환골탈태하고 있는 두산그룹주,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탑픽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주목을 받는 두산그룹주 좀 부담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꼽힐까요? 전 뭐 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주에서 두산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일단 어제도 뭐 주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유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인데, 이게 이제 그 NAV라고 하거든요. 지주회사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두산의 NAV 이제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일단 3.6조 원 정도,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27만 원 정도가 일단은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지주사는 할인 들어가거든요. 30에서 50%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안을 해봐도 지금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했는데, 현재 한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 지주회사가 제일 좋아지려면 자회사들이 주가 잘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잖아요.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두산퓨어셀,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재무리스크인데, 이거마저도 이제 최근에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자체 사업회사들, 아까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두산이 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으니까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염두에 두시되, 가치상으로는 여전히 위가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요. 일단 두산 그룹주를 하시는 분들은 두산 쪽으로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협력 모멘텀으로 또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원전주 가운데서도 탑픽을 꼽아주실까요? 원전주는 뭐 너무 요새 엄청나게 올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 건설주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그 안에 현대건설이 그래도 예전부터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중동과 요즘에 동유럽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이 수주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한국도 5월 14일 날 고리 1호기 해체 위한 해체 승인 신청서가 제출이 됐는데, 네, 이제 내후년에 아마 해체 착수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요, 전 세계 시장 규모 550조나 된대요, 해체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한 또 기술력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짓고 해체하고 다 할 수 있는, 좀 뭔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둘 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대건설이 또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본업을 잘하잖아요. 지금 뭐 해외 수주, 국내 건설 경기도 좋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저는 좀 보너스 역할을 하면서 되게 좋은 좀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현대건설 좀 중장기로 투자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판 돋보기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